자, 이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서 잠깐 치매와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뼈 사진입니다. 뼈를 그냥 대충 보면 이게 뼈 속을 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골수에서는 여러 가지 혈액 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지 같이 뼈의 구조가 스폰지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해면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뼈의 이제 세부 구조를 보면, 이게 대충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해면질의 뼈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아주 요렇게, 요런 구조로 하여튼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참으로 세밀하게 다 계획이 된 그런 디자인이 된 단위예요. 근데 이런 게 튜브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튜브, 이런 튜브처럼 돼 있는데 그 튜브를 자세히 또 관찰해 보면 그 튜브 속으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어. 요거는 정맥혈관, 파란 거, 동맥혈관. 아주 가느다란, 아주 소형 혈관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뼈를 만들고 뼈를 또 녹이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이런 세포들은 용골 세포라고 부릅니다. 용골. 용자는 이게 무슨 용자냐면 용해시킨다, 녹힌다라는 용자예요. 그러니까 뼈를 녹이는 세포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노란 부분이 이제 뼈질인데 이 뼈를 이 허연 이런 세포가 이런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뼈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 이걸 자꾸 녹여요. 그래서 이 용골 세포는 뭐 하냐면 뼈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칼슘 그리고 인입니다. 근데 이 칼슘 성분은 뼈의 주성분인 칼슘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칼슘이 없으면 올스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뼈에다가 충분한 양의 칼슘을 맨날 저장해 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뼈가 맨날 똑같은 뼈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많은 뼈 속에 있던 칼슘이, 이 용골세포가 녹여서 우리의 피 속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뼈 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 칼슘 성분을, 우리 몸에서 세포가 막 이용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칼슘이 필요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칼슘 성분을 추출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뼈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실상 뼈를 만드는 그 뼈를 만드는 만든다고 할 때 창조한다 조자를 써서 조골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세포들이 여기서 보는 대로 조골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뼈를 만드는 이런 세포들을 오스티오블라스트라고 부르고, 이런 뼈를 녹이는 이런 세포들을 오스티오클라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세포라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골세포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아직도 알려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현재 알고 있는 이 골다공증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바로 용골세포와 뼈를 녹이는 용골세포와 그 다음에 조골세포, 이렇게 두 세포가 골다공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도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 과학자들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대로 하면, 뇌세포들은 새로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의 뇌세포는 죽기만 한다. 그래서 하루 10만 개가 죽는다. 그렇게 참, 참,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학설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에 와서 뇌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뇌도 많은 세포들이 하루 평균 10만 개가 되는 뇌세포가 죽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뇌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뼈하고 비슷하죠. 칼슘을 녹여서 뼈를 녹이는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해가지고 또 새롭게 뼈를 만드는. 그래서 이 치매나 골다공증이나, 뼈를 많이 녹이기만 하고 만들지는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병일까?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그 다음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가 맨날 죽기만 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치매죠. 자, 그래서 이제 뇌세포는 어떻게 어떻게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는가? 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new nerve cells, 새로운 뇌신경 세포가 adult brain, 성인들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contrary to dogma. dogma라는 것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 현대 의학에서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말입니다. contrary라는 말은 반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무슨 주장? 이 주장은, 인간의 성인들의 뇌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과거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 does produce 생산을 하고 있다. 뭐를? New nerve cells in adulthood. 성인에 들어와서도 인간의 뇌세포들은 세뇌세포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현대의학이 했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왜 우리 성인들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이 되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빨간 세포가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빨간 세포. 그 뇌세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특징은 꼬리가 길죠. 그렇죠. 꼬리가 길어요. 근데 이게 다 자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숙된 뇌세포입니다. 이 모든 성숙된 뇌세포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줄기세포, 뇌 줄기세포, 여기 보면 스템셀이라고 그랬죠. 줄기세포. 줄기세포. 이 초록색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해서 이 조금 더 자란 줄기세포가 되고, 이 줄기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해서 아주 미숙한 뇌세포, 이제 꼬랑지가 생기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3단계 성숙을 거치면 드디어 아주 성숙한 꼬리가 긴 뇌세포가 된다. 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어떤 중풍이다, 뭐 이런 병에 걸리면 뇌세포는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뇌에서도 새 뇌세포가 뭐만 있으면 된다? 줄기세포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뇌세포도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중풍이 왔다, 뭐 중풍을 좀 정식 좀 유식한 명칭을 쓰면 뇌경색이죠. 그렇죠? 뇌경색이 오면 뇌경색이라면 뇌세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이제 마비가 오겠죠. 그 마비는 절대로 회복되는 일이 없다. 뇌세포는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게 생기는 뇌세포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당시는 중풍 환자들이, 뇌경색 환자들이 그렇게 의사로부터 들으면 그걸로서 끝이었어. 아,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마비 상태구나.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안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뇌경색이 와서 이렇게 지금 마비가 돼도 줄기세포만 있으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서 마비가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고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거를 알고,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렇습니까? 뇌세포도
다시 새로 생길 수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가 없어? 감동.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이 없는 상태가 사실 우울증이에요. 아시겠죠? 참 우리는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포나 분노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동은 하기 싫어도 감동이 돼. 막 이렇게. 근데 감동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감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제 이럴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감동은 막 돼가지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감동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동도 결국 알고 보면 이게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게 뇌 세포도 새로운 뇌 세포가 다시 생겨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희망을 어떻게 가지고 이제 내가 또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가야 돼? 자. 알았다.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아, 나는 믿겠다. 믿을 수 있다. 아, 난 믿는다. 그 믿는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뭐가 있네? 희망이 있네. 아, 희망이 보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쁘다. 기뻐하자. 그래서 이까지 쫙 되면 여러분 유전자에 놀라운 반응이 생겨.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 알았다, 믿었다, 희망 있다, 기쁘다, 기뻐하자. 이게 안 될 때는 여러분 정말 사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진선미에 대한 감동,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중풍에 걸려서 마비가 돼도 다 회복하고 자 누구 시어머니처럼 안젤라 시어머니처럼 회복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 감동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게는 그 생기, 진선미, 사랑이라는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생기를 받으면서 기뻐하자까지 가서 감동이 되는 거죠. 참
요즘 사는 이거는 정말, 그렇죠. 초록색도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윽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참이 산의 이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보면 막저 이때는 참 그림 좀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멋있어요. 감동적이야. 정말 유전자가 막 팍팍팍 켜지는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젤라 시어머니도 생각을 어떻게 다 바꿨어. 내가 우리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쁜 간병인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그러구나. 그런데 뭐예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다 나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제는 간병하겠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뭐예요? 감동이야. 옛날에는 네가 나를 바꾼다며? 이런 심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저변에 어떤 게 깔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저변에 깔린 어떤 부정적인 것,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감동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뇌세포도 재생하는구나, 라고 믿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것. 그래서, 감동을 받고, 기쁘게 산다. 이것이 유전자가 회복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치매를 보면, 치매라는 병을 봅시다. 여기 이제 이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 표지에도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이 수녀님들의 경우는 나이가 90세가 돼도 별로 치매가 발전되지 않는 수녀님들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이 건강 상태를 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가 하는 거는요, 이게 놀랍게도 어떤 직종일까요? 네, 그렇죠. 네. 아주 그 신앙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직종에서 신앙이란 건뭐 직업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그 장수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때 연구를 해봐도 다 그런데 결국 이 치매도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 예, 5월 14일 2001년도 표지 이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올 정도면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스노든 박사라는 이분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이 각 사람들의 그 치매를 연구할 때 이 직종이 똑같은 사람들 생활 방식이 똑같은 사람들 뭐 종교가 똑같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야 그게 좀 신빙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정이. 예. 뭐, 그러니까 뭐 시집 생활을 한 여자, 남편이 착한 여자냐, 남편이 술주정뱅이냐, 바람둥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 생각과 형편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치매 잘 걸리냐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수녀님들이야 뭐 시어머니가 있어요. 꼴통 남편이 있어요. 그렇죠. 뭐, 다 같은 생활. 옷도 똑같은 옷 입고 살고, 먹는 음식도 똑같은 음식 먹고 살고, 하는 일도 다 비슷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등장한 이 수녀님들은 주로 교육자. 대학 교수, 수녀이면서, 이제 대학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노틀담 대학이라는 유명한 천주교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교육자 계통 수녀님들인데, 이제 일기장을 좀 과거에 했던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려면 이제 수녀님들은 대충 일기를 쓰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좀이 공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여기에 이 연구에 참가한 수녀님들은 자기가 죽으면 뇌도 기증하겠다. 그리고 일기장도 기증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이 긍정적이었고 하루하루에 그 있었던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게 사는 수녀님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치매가 잘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일기를 이렇게 보면 내용이 거의 없는 쓰기 싫어서 안 쓴 경우도 많고, 또 일기를 전혀, 일기장만 있지, 실제로 일기를 쓴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수녀님들이 치매가 더 빨리 오고, 더 일찍 오고, 치매가 더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거기서 또더 놀라운 거는, 치매가 걸리면, 이 뇌가 위축을 해요. 수축. 뇌가 자꾸 가벼워지고, 막더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뇌가 뇌를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보면 그 치매 연구가들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치매 환자, 이 뇌의 주인은 치매 환자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긍정적이고 일기를 써도 어떻게 내용이 많고 그 속에 참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쓰신 수녀님들은 세상에 뇌에 그 치매가 온 것처럼 뇌에 그런 변질이 와도 실제로는 치매가 안와 있다, 이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런 뇌는 틀림없이 치매 환자의 뇌다.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뇌를 기증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치매 뇌인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전혀 기억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뇌 자체에는 노화가 돼 있어도 뇌 하루의 삶이 뭐가 있을 때는 의미가 있을 때는 네. 그러면 그 찌그러진 노화된 뇌 가지고도 어떻게 아직도 거의 정상적인 뇌신경 활동을 할수 있었다는 얘기죠. 전 그게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의미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딸, 큰딸 얘기도 했지만, 우리 큰딸하고 저하고 이제 전화가 한번 오면 뭐한 시간씩 막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서로가 할 얘기가 있어. 얘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 삶의 방향이 다르면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어. 어떻게 지내니? 뭐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창들하고 가끔 전화가 이렇게 오면 참 이거 빨리 끊자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자꾸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낸대? 그거 내가 꼭 알고 싶은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통화를 한 30분 하고 나면, 아, 시간만 아깝고, 괜히 전화가 와가지고, 안 받을 걸 그랬다. 이렇게 의미가 없을 때는, 우리의 유전자가 그렇게 강력한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역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치매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골다공증으로 가서, 자, 그러면, 자, 조골세포는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섭취한 칼슘 성분을 뼈로 자꾸 보내서 뼈를 형성하고 뼈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조골세포에도
그런 조골,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결국 유전자 얘기야. 또 연골세포, 뼈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그래서 연골세포가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잘 녹일 수 있으려면 그 연골세포 속에 뼈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골다공증도 결국은 뭐예요? 자, 뼈를 녹이기만 하고 뼈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흡수해가지고 뼈를 만들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칼슘 성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내놓기만 한다. 막 은행으로 치면 예금은 안 들어오는데 자꾸 뭐만 해준다? 대출만 해준다. 그럼 그 은행 그 파산하는 거요. 그렇죠? 예금을 자꾸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이래야 은행이 돈을 벌지. 그렇죠? 들어오는 건 없는데 대출만 자꾸 해준다. 그리고 부실 대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우리의 그 뼈 세포들도 이 충분히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녹여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녹여서 뼈를 녹여서 사용하는 양은 거의 매일 매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만약 자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자 건강에 운동이 좋구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기분 좋게 하면 조골세포의 유전자가 활성화돼. 왜? 운동을 하면 뭐와 뭐가 튼튼해져야 돼? 근육과 뼈가 튼튼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게 하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조골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뼈를 자꾸 더 만들기 위하여 음식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어떻게 빨리빨리 흡수해가지고 뼈에다가 갖다 넣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운동을 잘 할 때는 조골이 잘 돼. 조골을 예금계라고 합시다. 예금이 많이 들어와야 은행도 어떻게 튼튼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운동을 안 해버려. 운동이 중단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그동안 운동할 때 튼튼하게 하려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많이 저장해 놨던 예금을 어떻게 그게 그냥 내보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근육도
근육도 어떻게? 네, 근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육도 어떻게? 빠져요, 안 빠져요? 단백질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다음 뼈 속에 있는 칼슘도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뭐냐면, 그 칼슘을 사용하는, 하루에 사용하는 양은, 운동을 하건 하지 않건 비슷해.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고, 예금계는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칼슘을 내가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골다공증 환자들이 무슨 칼슘 성분을 많이 먹어라. 아, 칼슘 알약을 먹어라. 뭐, 우유를 많이 마셔라. 자꾸 칼슘을 섭취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에서 흡수가 돼 가지고 칼슘들이 이제 뼈에 가 가지고 두드려. 그 누구세요? 그러면 나 칼슘이요. 그러면 우리는 예금 안 받습니다. 그래. 운동 안 합니다. 그러면 예금 안 받는 그 칼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피 속에서 돌아댕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칼슘이 너무 농도가 많아지면 콩팥에 가서 돌이 생겨.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그래서, 이 무언가를 뉴 스타트처럼 운동도 해주면서 물도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이 되면서 이제 생기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을 때 우리 몸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뭐가 좋대? 그 칼슘 많대.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결국은 이 이제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야 되고 유전자가 잘 작동하려면 뭐예요?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오늘 새롭게 배운 거 있다. 새롭게 깨달은 거 있다. 정말 오늘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렇게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했다. 정말 나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사실 제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주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치매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뇌세포의 재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뉴 스타트의 원칙 속에서 그 의미, 그 뜻, 좋은 긍정적인 뜻, 즉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이제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다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잘 균형 있게 작동하면서 그래서 박사님 골다공증 치매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이제 그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골다공증도 뉴스타트로 났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뉴스타트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꼭 회복하시고 다들 뉴스타트 선생님이 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와, 너는 무슨 공부를 했길래 이런 걸 이렇게 아냐고 물어보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공부 좀 하긴 했어. 어디 가서 공부했냐? 그러면 설악산 가서 했다고. 그러면서 이 뉴스타트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